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의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가 공개됐다. 채널A는 29일 태연이 이중추돌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연의 교통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태연은 28일 오후 7시 39분께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추돌이 발생했다. 영상에는 태연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태연의 차량에 밀린 택시는 앞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는다. 이 사고로 가운데 끼어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심하게 파손됐다. 채널A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태연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을 짚어봤다. 우선 경찰이 태연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김복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에 경찰관이 가면 가장 먼저 음주 감지부터 한다. 음주 감지기에 적신호가 뜨면 음주 측정을 한다. 현장에서 태연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사용했을 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영상만 봐서는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잠깐 앞을 못 봐서 브레이크를 못 잡았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